내가 공주대 그 윤리교육과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그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 해줬냐면 책 중에요. 생계비 쓰셔도 좋은 책인데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어요.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일본계 미국인이 쓴 책인데 트러스트, 국가 신뢰도와 관한 책입니다. 그래서 전 세상에 국가 신뢰도가 높은 국가 3개. 자, 일본계 미국이잖아. 어딜까 일단 두 개는. 뻔뻔하지. 일본, 미국. 독일이에요. 저신뢰 국가 딱 3개 이야기했는데 어디냐면 한국, 이탈리아, 중국입니다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. 일본이 진짜? 그랬더니 그 교수님 뭐라 했냐면 자신 일본을 갔는데 화장실에, 공중 화장실에 세면대에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. 뭐라 써있냐면 거기에 다음 사람을 위해 닦아주세요. 어디를? 우리 세면대 갔을 때손 씻고 물 튀인 그 물이 깨끗합니까? 그러니까 더럽게 느껴지잖아. 그러니까 그거 우리 공공시설 가면 이렇게 누가 닦고 계시잖아. 그걸 일본 사람들은 다음 사람이 자기가 닦으라는 거야. 그걸 한대. 그래서 내가 진짜? 또 교수님이 진짜 한다는 거야, 그 당시. 이렇게.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때 몇 년도지? 2014년도가 학교로 가서 해봤잖아. 세면대 수건을 걸어놓고 빵빵고 우리 시민 학생들 다음 학생을 닦아줍시다. 한 3시간 뒤에 가봤지. 씨, 없어. 수건이 사라졌어. 찾아봤어. 어디 갔나. 씨, 변기 1번에 처박혀 있어요. 모르겠어. 그러니까 소문은 났겠지. 야, 김종희 화장실에서 뭐 하는데 유리 선생님 뭐 실험하는데 뭐 화장실에 뭐 수건 갖다 안 봐도 이렇게 뭐가 그려지는 것 같은 거야. 변기통에 똥까지 처박아 버린 거지 이렇게. 그래서 내가 말했어. 수업 가서 이러지 말아라 제발. 이게 우리의 신뢰도다. 신뢰도 그겁니다 지금 사회적 자본.